자, 안녕하세요. 2019년 5907 2회 복습 동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문제 한번 볼까요? 건축 신고 수리가 왜 처분성인데요. 처분성과 관련해서 질문 형태하고 조금 달랐지만 어차피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신고의 처분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이럴 때는 그냥 답이 되는 것만 딱 적어주면 돼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건축 중의 법적 성질 아주 좋고요. 의의를 써주는 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것도 좋네요. 처음 시작 단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통 여기 2cm, 보통 뒤에 1cm, 물론 뭐 2cm 띄워도 좋습니다. 일정한 룰만 지켜주면 돼요. 처음 시작 단계에서만 이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신고의 의의정도 써줬는데요. 신고의 의의 정도 써주고 이와 관련해서 구별된다. 뭐 구별점까지 써줘도 되고 정안 되면 의의만 써줘도 좋습니다. 다음 여기인데요. 양글의 2번 보면 지금 내용으로 쭉 봤을 때는 구별 기준을 써줬죠. 이럴 때 목차가 없을 때는 목차에 해당되는 단어를 제일 앞에 써주는 겁니다. 구별 기준과 관련하여 1번 법의 문헌으로 볼때 수리 의무 정확히 써주세요. 수리 의무 및 수리 통지 및 간주. 통지 및 간주. 보통은요, 며칠 내 통지해야 된다. 예를 들면 10일이면 10일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본다. 통지와 간주는 같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논란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통지 규정은 있지만 간주 규정이 없을 때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거냐? 아니면 통지와 간주가 동시에 규정되어 있을 때만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볼 거냐?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는 밑자를 쓰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은요, 통지 및 간주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완결적 신고인 건축신고도요, 지금 통지 규정은 들어왔어요. 근데 간주 규정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서 제목을 목차로 잡지 않을 때는 앞에다가 구별 기준과 관련하여, 왜? 이렇게 구별되는데 그 구별 기준과 관련하여 이렇게 연결하면 더 좋았겠다. 의관통, 이걸 좀 정확히 적어주세요.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적법한 신고에 대한 수리 의무, 적법한 신고에 따른 수리 의무, 그리고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및 간주 규정,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적법한 신고에 대한 수리 의무 또는 수리 여부, 통지 및 간주 규정이 있는 경우 있으면 법제처 편에 의하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본다. 이것이 법문 해석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법제처 심사 방안에 따르면 이런 법문으로 입법자의 입법 취지를 이러한 키워드로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 위에는 상당히 좋아요, 내용이. 이런 포맷도 좀 익혀 놓으세요. 목차는 없지만 내용이 상당히 좋은 포맷입니다. 그래서 참고하기에는 아주 좋은 답안지였어요. 다음. 넘어가서 보면요. 인허가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인데요. 사실 학설은 뭐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교과서에 많이 반영되지 않은 학설이에요. 이때는 판례 위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생각건데, 사안의 경우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음, 설문이네요. 아주 내공이 돋보이는 답안지입니다. 사안포섭안은 여기 보세요. 조문, 설문 내용, 그리고 키워드까지 완벽하게 포섭의 3박자를 갖췄다. 이런 3박자를 갖춰야 된다. 기억합니다. 다음, 2번인데요. 의제 범위를 먼저 써줬네요. 의제 범위. 의제 범위에 관련해서 이렇게 학설 같은 거 너무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생각건데 검토하고 소개를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참조조문을 써준 게 아주 좋아요. 참조조문에 맞게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의제되는 개발행 허가의 법적 성질은 뭐냐? 개별적 검토가 필요한데 사내의 경우는 재량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 일탈 남용이 문제가 된다.
일탈남행이 있느냐? 일탈남행의 기준을 이뤄야 하는데 그 중에 비례원칙이 문제되고 비례원칙 갖추고 있다. 아주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목차가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런 답안지는 여러분이 많이 참조했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답안지였습니다. 많이 참조해 주세요. 넘어서 제 2문에서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자세히는 못 썼는데요. 당의 신청과 처분, 전역 신청과 전역 처분, 전환 될 때는 답만 쓰면 됩니다. 행위요건 조건법 행위, 그러면 전역 처분은 쌍방적 행정행위죠. 신청 동의를 요하나, 내용은 일반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내용을 써주면 되죠. 신청 동의를 요하나, 이게 쌍방적이고 내용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결론, 쌍방적 행정행위다. 이런 경우 신청 동의가 무효가 된다면, 무효 보존돼 또는 실효가 된다면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는 거, 그래서 논의했다는 거 잘했습니다. 분량 조절을 조금 조의해 주세요. 뒤에 가니까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못 썼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요, 의의 같은 경우는 좀 더 간단하게 쓴다든가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여기는 수리급의 처분성 두 줄 정도 써줬는데 뭐 쟁점의 정리 배점은 낮지만 한 세 줄 정도 써주는 게 좋겠어요. 의미 요건에서 판례, 보통 이제 판례 이렇게 한자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걸 또 싫어하는 교수님도 있어요. 만약에 한글로 쓰려면 한글을 좀 크게 써야 됩니다. 판례는 빠지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검토비 소개해서 여기도 포섭의 삼박자는 잘 갖췄어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밝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넘어가서 인허가제 건축신고에 이제 실적 목차로 썼네요. 의 같은 건 써줄 필요는 별로 없고요. 인허가제 건축신고에 해당되는지 곧바로 포섭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의미 취지 같은 걸 너무, 물론 이게 써주는 게 상당히 좋은 답안지인데 실전에 가면요, 이걸 다 쓸만한 여력이 좀 없어요. 관련 판례를 써주는데 관련 판례는 지금 이 제목하고는 좀 매치가 되지 않네요. 인허가제 건축신고 중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치를 즉 이런 경우에는 뭐에 대한 판례인지가 좀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사항 같은 경우 인허가제 건축 신고인지라는 제목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뭐에 대한 판례인지, 어떤 쟁점 밑에서의 판례인지 이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잘 썼는데요. 요즘 로스쿨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긴 하던데 제5항 이렇게 쓰려고 노력해 주세요. 뭐 요즘 로스쿨 애들이 이렇게 많이 쓰니까 뭐 교수님들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지만 원래 제 몇 조, 제 몇 항, 제 몇 호까지는 제자를 붙여주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효력 범위 의제 변면 집중요네요. 학사명 판례 간단하게 써주면 됩니다. 자, 판례와 같이, 자, 판례에 따라 무슨 학사에 타당하다 이런 말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판례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추종한다는 것을 그렇게 교수님들 좀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으니까 판례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판례 어떤 논거를 하나 더 쓰려고 노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뭐 이거 한자로 쓰는 걸 또 싫어하는 교수님이 있다니까 막 한글로 쓰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소개해서 이렇게 풍부한 사항포섭 아주 좋습니다. 이런 훈련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보면서 좋은 답안지를 이렇게 포섭을 풍부하게 하는 답안지다 알아두시고,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뭐 이런 의의는요 직접 포섭을 해버리는 게 좋아요. 또는 정 쓰고 싶으면 의의는 한 두 줄로 막아버립니다. 실전에서 이것밖에 안 돼요.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쓰기 힘들어요. 곧바로 이렇게 포섭해 주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포섭이 상당히 좋은 답안이네요. 따라서 여기는 행위요건적 고범행위다? 그러면 전역처분은 뭐예요? 전역처분은 이렇게 사인의 공범행위가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고 있다면 전역처분은 쌍방적 행정행위다. 그 단어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처럼 아까 전 답안지들은 이것들이 좀 빠졌는데 민법 107조이랑 단서 유추적인 여부, 이 쟁점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답안지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세요. 그리고 판례 조건부 의사표시는 안 써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민법 107조이랑 단서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건 꼭 써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주 좋아요. 미치는 효력, 뭐 이거는 한 C급밖에 안 되는 쟁점인데 브리타로 나왔어요. 학설은 뭐 간단하게 뭐 학설 보완, 학설은 그렇게 자세히 안 써도 좋아요. 물론 학설에는 번호 붙이는 것도 의미가 있고 판례 위주로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도 아니니까. 자, 잘 썼습니다. 다음, 쟁점 회장님. 뭐 한 세네 줄은 써주는 거죠. 비구청장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목차 좋습니다. 수리 요하는 신고인지, 신고의 의의, 신고란 뭐뭐가 있고, 실까지 써줬는데 조금 압축하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 이렇게 써주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기 힘들다고 했죠. 묻는 거에 정확히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별 기준 써주고 구별 기준에 따라서 소결 내리는 게 좋죠. 여기는 지금 이제 실익 같은 거. 사내 공법에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양자를 나누는 실익.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구두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쓰려면 이 실익 같은 거 압축해서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실전 답안지 쓰다 보면요. 배점에 맞게 이렇게 쓰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이런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어떻게 압축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는 실익을 쓰는 게 정말 타당하거든요. 정 안 되면 이 실익을 어디다 쓴다? 검토 및 소결 부분에다 써주는 겁니다. 소결 이전에 검토 및 소결해서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고, 이게 가장 좋은 답안지예요. 이런 실익을 검토 및 소결로 목차를 잡아서 논의의 실익은 뭐뭐뭐뭐에 있다. 생각건대 이러이러하다. 산의 경우는 그래서 이렇다. 이렇게 써주는 답안지가 좋습니다. 자, 실익 같은 거 써줄 때는요, 제일 앞부분에 써야 돼요. 여기도 답안지가 뭐 포섭도 잘했고 다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참조할 답안지가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번 답안지에서부터는 일탈남용 관련해서 뭐 여기서 채점자도 얘기했지만 개발행위가 재량허가인지부터 검토하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정 힘들면 그냥 조문으로 간단히 포섭하면 돼요. 조문으로. 어디요? 국토법 58조 1항 4호의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재량행위로 판단되고 재량 일탈남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안에서 토지용 실태와의 조화가 어려움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강의 시간에 얘기했어요. 너무 뭐 재량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막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 곧바로 조문을 통해서 포섭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원칙을 써주었고 비례원칙, 소결 만약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써줬다면 다음 목차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곧바로 포섭을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그냥 써도 잘했습니다. 참조할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소결도 결론 심플하게 이렇게 딱 적어주고 나머지 부분 쟁점 이름 같은 것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비증 의사표시에 해당되는지 이거는 이제 판례를 아니까 써주는 거죠. 비증 의사표시에 해당된다는 걸 설문 내용으로 표섭했는데 이런 실전적 목차 아주 좋아 보이네요. 좋습니다. 넘어가고 뭐 나머지 내용은 뭐 아주 다들 잘하고 있어요. 이번 답안지는 좀 참조할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최종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자, 먼저 강약 조절에 유념을 해주세요. 강약 조절. 다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지만 제한된 시간 내 이걸 시간 배분이라고 부르죠. 시간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분량도 조절해야 됩니다. 분량 조절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압축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늘렸어야 될지 집중해야 될지 집중할 부분은 딱 정해졌어요. 확실하게 집중할 부분은 소결입니다. 특히 검토 및 소결. 검토 및 소결을 쓰면서 보통 문제점에 쓰는 어떤 문제의식 있죠. 이걸 소결에다가 실익은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실익은 논의 실익은 어디에 있다? 생각건데 이러이러함으로 논거를 쓸 때 판례니까 타당하다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이러이러한 논거로 무슨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사안의 경우 또는 설문의 경우는 이러이러해서 여기를 가장 풍부하게 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압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의미 및 요건 또는 내용. 보통은요, 우리가 압축할 부분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의미 및 요건 이런 부분, 요건 내용을
소개에다 직접 포섭하는 겁니다. 키워드를 넣어서. 그래서 요건에 맞게 쓰고 있다는 걸 번호를 붙이든지 아니면 심표를 찍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요, 어떻게 압축하느냐, 이게 이제 고수냐 아니냐를 결정짓습니다. 결국 검토및 소개는 풍부하게 써야 돼요. 나머지 어떤 부분을 줄여 쓸 것인지 이걸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주어진 시간에 완벽한 답안지를 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답안지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압축했는지 이 부분을 보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선생님이 예시 답안은요, 이런 부분을 일단은 압축은 했지만 뭐 의의 요건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있죠. 근데 실전에서 그러기 힘들다는 거야. 최고 답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